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지뢰 개수, 주변 지뢰 개수를 셀 수가 있고, 주변 지뢰 개수 셌으면 여기다가 텍스트 컨텐츠에다 넣는데, 요거 보이시죠? 요거. 네. 이게 얘랑 반대라고 했죠? 카운트가 없으면 얘를 해라. 카운트가 있으면 얘하고, 없으면 뒤에 거 해라. 있으면 앞에 거 하고, 없으면 뒤에 거라는 의미예요. 있으면 앞에 거 하고, 없으면 뒤에 거 해라. 어떤 때 없죠? 숫자 0일 때 없다 그랬죠. 숫자 0일 때 뒤에 거 해라 이거예요. 숫자 0일 때 뒤에 거 해라. 여기서 근데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나는 숫자 0도 그냥 표시를 해주고 싶다. null이나 undefined만 얘로 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숫자 0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요. 사실 null이랑 undefined랑 같이 치기에는 좀 진짜 애매해요. null이랑 undefined는 명확하게 빈 값인데, 숫자 0은 현실에 있는 값이잖아요. 존재하는 값이잖아요. 근데도 이게 0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false 값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0 파이프 파이프 하면 얘가 돼버려요. 나는 0은 진짜 0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nullish coalition이라는 연산자, 물음표 물음표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얘는 null과 undefined가 아니면 앞에 거, null과 undefined면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아까 얘보다는 좀더 범위가 좁혀진 거예요. 얘는 앞에 false 값들, false 되는 값들, 0, 빈문자열, false, null undefined, none. 예, 걔네들이면 요건데, 요거는 null undefined면 요거. 그래서 이거 한번 차이를 직접 보시죠. 요거 하면 일단 먼저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1, 여기 원래 0 떠야 되는데 그 파이프 파이프 그 또는 연산자 때문에 안 뜨잖아요. 근데 나는 0은 보여주고 싶다. 0도 저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 싫다 하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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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쓰시면 0도 이렇게 숫자 뜹니다. null과 undefined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값이 표시가 돼요. 클릭할 때 주변 개수도 다 일일이 세는 거고, 요런 극단적인 칸들도 다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논리 연산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거기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어떤 거에 의문 갖냐면, 그러면 true, false. 이 관계 있었죠. 예를 들어, 5는 3보다 크고, 2는 0보다 작다. 이런 것들. 이런 거할 때, 이 역할이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걸 해라. 이런 의미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맞습니다. 이 연산자는, 뭐였더라?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를 해라. 앞에 게 true면 그냥 앞에 거를 해라. 이 의미예요. 지금 보시면 앞에 게 true죠? 앞에 게 true면 얘 계산 안 하고 요것만 해요. 앞에 게 true면 얘 true죠, 지금. true만. 근데 만약에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걸 해라. 좀 바꿔볼까요? 앞에 걸 false로 만들었어.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걸 해라인데, 뒤에 것도 false죠. 그래서 false가 나오는 거고, 요거. 요렇게 바꾸면,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걸 해라거든요. 그래서 앞에 게 false인데 뒤에 거 해라니까 뒤에 게 true죠. 네, 그러면 true. 그래서 사실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얘 또는 얘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근데 처음 그 연산자 할 때는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냥 현실 세계에 그 and or 이거 생각해 보라고 한 거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앞에 게 true면 이거 앞에 게 true면 앞에 거 해라,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 해라, 요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더 헷갈리죠. 그래서 비슷한 예시로 이거. 얘는 뭐였죠? 앞에 게 true면 뒤에 거 해라, 앞에 게 false면 앞에 거 해라. 반대예요, 파이프랑. 그래서 앞에 게 true니까 뒤에 거 해라인데 뒤에 게 false죠. 그래서 false가 나오는 거고. 바꿔. 앞에 게 true면 뒤에 거 해라. 뒤에 거 true네요. 네, 그래서 true.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앞에 거 false면 앞에 거 해라. 앞에 거 false죠. 그래서 앞에 거 하니까 false. 네,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앞에 게, 얘 뭐였죠?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 해라죠.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 해라. 앞에 거 false죠. 0 false잖아요. 앞에 거 false면 뒤에 거 해라.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 앞에 게 3이다. 3은 뭐죠? 트루죠, 트루. false가 아닌 것들은 다 true니까. 앞에 게 true면 앞에 거에라죠, 얘. 앞에 게 true면 앞에 거에라니까 3. 근데 이번에는 물음표, 물음표. 얘는 null undefined 아니면 앞에 거에라. null undefined 아니면 앞에 거에라. 근데 만약에 null이나 undefined면 뒤에 거에라. 뒤에 거에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학처럼 막 앞에 true, true, 뭐 진리표로 보기에는 실제로 좀 그래요. 진리표가 아니라 헷갈리지만 일시정지에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앞에 게 true면 뒤에 거에라. 얘는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에라. 얘는 null이나 undefined면 뒤에 거에라.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 다른 거는 외우지 마시고 앞에 게 true면 뒤에 거에라.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에라. null이나 undefined면 뒤에 거에라. 어떤 때 뒤에 거를 하는지, 어떤 때 뒤에 걸로 넘어가는지 그거 외우시면 돼요. 앞에 게 true, 앞에 게 false, null이나 undefined. 그러면 뒤에 거에라. 이러죠. 자기만의 그 외우는 암기법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여기 다 설명한 거예요. 네. 왜 이거 앞에 이거 물음표 점 붙였는지. 요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짧게 줄여줄 수도 있다. 얘 뭐다? 앞에 게 true면 뒤에 거 해라. 앞에 게 true면 뒤에 거 해라. 얘는 뭐다?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 해라.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거 해라. 정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지뢰 밟았을 때펑 하는 부분이죠. 지뢰 밟았을 때는 이렇게. 펑 바꾸고, 열린 칸으로 바꾸고, 이벤트 리스너 다 제거. 그래야 그 게임 끝났는데 실수로 또칸 클릭해서 여는 그런 거 막을 수 있겠죠? 저희가 이게 지뢰를 미리 표시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쓸데없이 막 눌러보다가 지뢰 테스트 해보려면 요거 딱 하면 펑! 펑 뜨고, 나머지 칸들 다 클릭 안 되고. 다 클릭,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에서 막혔죠? 이벤트 버블링 덕분에 한 번만 제거하면 됐다. 네, 편하다.